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예술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보컬리스트 서민아, 피아니스트 주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실용음악 전공생에게 가장 어려운 곡 탑3는 무엇인가입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라비앙 로즈라는 샹송이에요. 1, 2, 3.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où n'est pas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Vivian Rose라는 곡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재즈 스탠다드 곡들은 프랑스어로 곡을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이라는 곡의 스캣 부분입니다. 이 곡은 사실 저랑 주슬기 피아니스트랑 같이 학교 기말고사로 준비를 했던 곡이에요. 제가 처음 재즈 곡을 제대로 준비해 본 곡이기도 하고 스캣이라는 것을 처음 도전해 본 곡이에요. 제가 다른 스캣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곡이 가장 어려운 스캣이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제 수준에 너무 어려운 스캣을 부르게 된 거죠. 1, 2. On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d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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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p. 실제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입시곡인 에스타테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클래식도 전공을 했었어서 클래식이랑 재즈랑 섞어가지고 그냥 재즈 스탠다드에서는 볼 수 없는 테크닉들을 넣어가지고 입시곡을 만들어서 어려운 콘텐츠에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실용음악 전공생에게 가장 어려운 곡이 무엇일까? 라는 컨텐츠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남정에서 특별히 또모 프로젝트를 위해 한정판 메뉴를 만들었다 하거든요. 오, 냄새 좋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그 풀의 이 소스 맛이 진짜 맛있어. 파스타를 잘 안 좋아하는데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서 공연 보시면 진짜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공연에 치크칙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파스타처럼 쫀득하게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셰프님께 치크칙이라는 곡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여기 연남장에서 저희가 재즈 공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되게 친숙한 재즈 곡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부담 가지시지 않고 즐겁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저희 공연... 아, 야, 안 맞아! 다시. 원, 투에 하자.